하시고 이제 예의 차리는 모습만 각각을 보게 되잖아요. 근데 서로 가장 그 원초적인 모습까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뭐 나만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비밀을 한번 하나씩. 예, 예. 어떻습니까, 미자 마당님? 한번 집에 아주 큰 박스가 하나 왔어요. 근데 장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치. 이름이 좀 장영이니까. 장영거지? 장 X? 장광이야, 장영이야. 그리고 이제 그치. 엄마랑 아빠랑 저랑 아빠가 난 시킨 거 없는 거 같은데 뭐지? 막 하다가 이제 뜯었죠. 안에 큰 인형인가? 쫀득이와 그다음에 각종 사탕, 젤리, 초코볼, 뭐 팝콘 난리가 난 거예요. 불량식품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집에 애들도 없고 이거를 영희가 시켰을 리는 없는데 전화를 했어요. 난리가 난 거예요. 자기 거 왜 뜯었냐. 자기 거. 자기 거 왜 뜯었냐. 내 건데 내 방에 놓고 손도 대지 마라. 그래서 아니 네 거 내 거 어딨냐 가족 사이에. 그들이 이거는 내 돈으로 샀으니까 내 거다 하면서 장롱에 숨겨놓고 혼자만 막 문을 항상 잠그고 들어가네요. 일단 다 사실입니다. 인정이 빠르게. 저렇게 빠르게 인정. 네. 빠른 인정. 장롱에 과자 숨겨놓는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일이라도 네. 아니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면서도 가족들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. 그건 왜? 당장 내 방에 갖다 놓고 손도 대지 말라고. 아 일단 제 돈 주고 샀으니까 제가 먼저 오픈하는 게 일단 저는 그렇죠.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렇죠. 언박싱은 한 예. 사람이 해야죠. 네. 아 이런 이런 폼로가 사실은 불편하시겠네요. 지금 이런 자리가. 아 그럼 미자 바다님 거 하나 하세요. 예. 네. 네, 뭔가 하나. 내가 뭐 있니 영화 그런 게? 제가 원래 그 거주하던 그 방에 거주 위치만 알고 서로 아예 들어가질 않는 근처도 안 가. 집에서도. 예. 근데 이제 그 뭐 개인 방송 한다 그래서. 예. 그 방에서 같이 치킨을 먹게 됐어요. 아, 너튜브 찍을 때. 맞아요. 네. 그 딱 갔는데 그 군대 막 장마철에 나는 그 내무반 냄새 같은 게 이제 아, 진짜. 방에서 나는 거야. 딱 들어갔는데. 눅눅하고 곰팡이 있는 그 되게 습한 거. 예. 그래서 아니, 이게 살지도 않는데. 심지어 여자 방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물어봤어요. 뭐냐 이 출처가. 예. 그랬더니 이제 뭐야 이게. 야, 영아 이 뒤에 베란다에 거기서 분리수거 하고 하니까 뒤에 쓰레기 그게 딸려온 것 같다고 지가. 아,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분리수거하는 장소에는 아무 냄새가 안 나요.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거기까지. 예. 아, 예. 정말 모함입니다. 제 방에서는 냄새는 뭐예요? 네, 프리지아 향만 항상 나고 있고. 프리지아요? 아, 그때 그 안주가 우리가 찍은 게 홍어 아니었니? 치킨 먹었어. 치킨이라고 지금 얘기해. 치킨 향은 진짜 웬만하면 모든 걸 이기는데. 거기까지 해명 듣지 않겠습니다. 두 분은 어떻습니까? 역경 레시피님이 뭐 이렇게 폭로할 만한. 폭로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어머니가 작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동생에 대해서 이제 투덜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쟤는 아침에 해준 거 점심때나 저녁에 해주면 안 먹는다. 어이구. 뭐 생선이다 그러면 저녁에 대추 주면 이거 안 먹는다 그런 말씀인 거 좀 들었던 것 같고. 그래서 입이 되게 고급이네 생각했죠. 그 고급스러운 입을 음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해서 대가가 되신 거군요. 근데 나하고 좀 틀렸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그냥 주문 먹는 대로 먹고 닥치지 않고 딱. 그럼 어릴 때는 그러지. 엄마가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지. 아니요. 장남은 주는 대로 먹고 남은 거 먹고 하는데 그 둘째는 보면 좀 그런 게 있어. 진짜? 또 잘, 과자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리 형은? 뭐 용돈도 주고 완벽하죠. 아, 내가 폭로할 거 없으시고 비밀도. 완벽한데? 형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. 술을 마신다. 술에 되게 부심이 커요. 술 부심. 남보다 많이 마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. 전문에 또 이게 나도 몰랐는데 또 내가 술톤이야 술톤. 노트북 증대 조카가 왔어요. 네.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어저께 넘어지셔갖고 병원 갔어요. 그러는 거야. 왜? 그랬더니 얼굴 다쳐가지고 수술했다는 거야. 여기? 네. 웬일이야? 예전에 방송할 때 없었던 흉이. 술 그 드시고 술 먹고? 그래서 내가 아, 여기서 이런 거 할지 매고 전화했지 형한테. 네. 형 그 성형 수술했대며 그래. 나 지금 바빠. 끊어버리더라고. 그 네, 이게 부치고.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아버지 유전 인자를 제가 많이 갖고 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한 네다섯 살 때 그런 기억으로는 아버지 항상 술
채색해가지고 리아카 같은데 실려 오셨는데 항상 저 알아서 잘 웃으시고 그랬던 느낌들이 잘 웃으시고 네. 네. 웃죠. 그래서 저도 술 먹으면 술 좀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잘 좀 웃는 거는 계속 그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피를 흘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일부터 아니 조금만 마시면 되는데 아예 안 마시든가 너무 많이 마시든가 너무 마시든가 그래도 차라리 술을 즐기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다행히 또 이제 이제는 좀 줄여야지. 그 전에 내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. 저도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3년 동생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식탐이 많잖아요. 맞아.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생선을 하면 다 1인당 한 마리씩 주지. 왜냐면 올려놓으면 있는 게 확 끓여먹으니까. 그 이제 옛날 계란 후라이는 정말 귀한 거예요. 네. 아버지만 먹는 건데 아주 특별한 날 1인당 하나씩 계란 후라이가 나갈 때가 있어. 그러면 내 동생은 아껴요, 그거를. 뺏기는데. 밥 다 먹을 때 같이 아껴. 나는 나오자마자 일단 내 거 먹어. 그러고선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. 너무 싫어. 아이, 형도 아니다, 진짜. 얼마나 부담돼? 그럼 이따 그러더니. 제가 뭐 눈이 옆으로 간다 하면. 이렇게 하는 거야? 너무 싫어. 그 소중한.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가 나만 살짝 불러요. 오. 장남을 잘 먹여야 되니까. 이제 둘째가 지금 오고 있는데 고기를 주는 거예요. 빨리 먹어. 먹고는 안 먹은 처럼 딱. 근데 얼굴이 번질번질하지 뭐. 그렇지.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. 동생이 딱 쳐다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. 그렇지. 나는 시침 뻑 타고 나갔는데. 그런데 그게 배탈이 나는 거야. 급하게 먹어.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한동안 계속. 고기를 못 먹었어요. 고기만 먹으면은 배탈이 나는 거야. 배탈이 나는 거야. 그럴 수 있겠다. 돼지국 먹으면 그렇게 배탈이 나는 거예요. 저희가 이제 그 형만한 아우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거기에 또 반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. 네. 예. 왜 본인이 형보다 낫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지 우리 여경욱 셰프님의 이야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최고의 영욕 셰프님. 와, 도발! 중화요리 1인자는 형이 아니라 바로 나다! 나야, 나! 오! 이야, 이거를 형 옆에다 두고. 큰일 났네, 이거. 예, 예. 들어보겠습니다. 마음에 있는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. 나왔네, 나.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쭉 어쩔 수 없이. 예, 사실을 좀 숨겨야 되는데. 네. 형 미안해. 야. 아니, 제가 저도 한 45년 했거든요. 네. 일찍 이제 저도 16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. 형보다 늦게 했죠. 네. 3년. 네. 3년 터울이니까. 형을 보고 따라 한 건가요? 어떻게 보면. 그때 이제, 그렇죠. 거의 형 따라 간 거죠. 처음 시작할 때는 형이 먼저 3년 하고, 나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,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동생이니까 데리고 왔죠. 근데 나는 이제 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. 왜냐면 대부분 이 어르신들이 화교분들이라서 이 사투리 언어를 쓰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맨날 막 시키면은 저 양반이 나한테 뭐라 그런 건지 못 알아들으니까. 폭력을 해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 맨날 혼나는 거죠. 막 욕하고. 근데 나는 딱 얼굴 보고 나 욕 먹고 있구나 그것만 아는 거야. 근데 형 이제 동생이 맨날 욕 먹으니까 답답하잖아. 그러니까 미리 이제 코치를 하는 거지. 야 이게 미리 해 저거 해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코치가 점점 본인의 잔소리가 되는 거지. 도와주는 동생이 거네. 답답하니까 야 너 이거 미리 해 이거 이게 선배가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듣다가 나중에 나도 이게 오케이. 선배들한테 덤빌 수는 없으니까 만만한 게 형이라고. 그때 처음으로 형하고 한번 싸웠어요. 싸우진 않았는데 대들었지. 한국성이지 그치. 덤볐지. 덤벼 어떻게 진짜로? 욕하고. 욕하고? 처음으로 형한테 욕하고. 뭐라고? 18 한번 나왔어요. 왜 나한테만 그래? 나쁜데 막 그러면서 이제 대면때 이제 선배들이 말렸죠. 싸움은 못했어요. 사실 형이 난 안아. 싸움은 하면 지니까 안 하고 말로만. 그 이후에 뭐 몇 년 후에 나도 이제 특급 호텔 들어가고. 그렇죠. 저는 대한민국 제일 큰 특급 호텔 두 군데서 청주방장도 해보고. 두 군데.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.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최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거의 다 제가. 이야. 그러세요? 해외 이런 귀빈들 오시면 오시면 VIP들 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으셨어요? 기억나시는 분들? 뭐 옛날에 뭐
그 한중 수교 처음 할 때 네. 네, 뭐 강택 주석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가 다 유래했죠. 93, 4년도 장점인 주석을?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럼 중국 주석 오시면 한국식으로 중국 음식 만드나요? 아니면 중국식으로 음식 만드나요? 저희 스타일로 하죠. 맛을 보여주는 거니까. 그렇죠. 이제 정상회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. 물론 지금은 형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심사도 하고 요리도 많이 하지만은 제가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벤치마킹. 지금 형님의 중국 활동이나 이런 거는 나를 보고 내가 안 가서 여기 가는 거다. 내가 바빠서 여기서. 그래서 이 요리는 제가 아무래도 요리만큼은 제가 노래 부를게요. 황당하네. 이야. 그리고 어릴 때 사실은 형은 이게 생긴 게 되게 평범했어요. 나는 이게 눈, 코, 이게 되게 커가지고 늘 그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갑자기 그러고 보니까 귀여우세요. 외모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웃는 것도 좀 여유로운 모습 봐봐. 근데 얼굴이요? 어렸을 때 예쁜 얼굴이세요. 맞아. 어렸을 때 예쁜 얼굴이라고 하세요? 아니 다 어렸을 때 좀 다 주세요. 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제 외모도 난 귀여웠고 지금은 형보다 요리도 낫다.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하고 닮았다는 거야. 기분 나쁘셨군요. 근데 뭔 소리지 이거? 살짝 내가 낯섰는데. 근데 요즘은 반대로 형이 더 젊고 잘생겼다는 거야. 문제다. 문제다.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아 여러모로 내가 낫다. 여기까지. 이거는 예. 이거는 분명히 반박이 필요합니다. 어떻습니까? 아, 예. 저는 사실 태어나 갖고 어때까지 잘 생겼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. 어머. 근데 최근에 이 친구가 같이 옆에 있으면 내가 그 동상 갔다가 내가 잘 생겼다는 얘기. 아. 이거 어쨌든 동생으로서 이게 뭐 실력이 일취월장한 이 사례들을 들었지 않습니까? 이 어떻게 경력에 근데, 대해서 하실 얘기는 없으십니까? 근데 이런 저희들은 기술자들이니까는 중요리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 큰 기구가 두 군데 있는데요. 네. 중요리 협회는 중국 본토에 한 1,600만 명 정도의 조리사들이 있거든요. 조리사만 요리 명인들이 한 400몇 명 있는데 제가 거기 부주석을 갖고 있고. 야 중국 전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다 이제 중요리를 갖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. 실력도 있지만 한마디로 제가 셧업시킬 수 있습니다. 대박! 여경래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리 실력은 그러면 동생이 나보다 낫다? 내가 낫다? 저는 그런 거 별로 잘 안 따집니다. 여유 있으셔. 동생이 요리 실력이 더 나. 낫다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형제 요리 대결을 이 자리에서 국내 최초로 중식에 대가시잖아요. 우리가 먹는 거지. 그렇습니다. 실시간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중식의 대가를 모시고 라면 끓이겠습니다. 이건 나도 잘 끓여. 죄송한데 제작진분 웍 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. 웍이 안 돼. 예.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. 라면 레시피 또 정말 많이 연구를 해요. 그렇습니다. 자, 두 분의 형제 요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라면 대결을 시작하며 기름부터 둘러서 중식의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폭향. 꼬들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꼬들 지금 너무 맛있어. 국수만 쓰면 돼요. 면만 쓰면 되고. 스프를 안 써요? 네. 잠깐만. 이야, 처음 봅니다. 그러면 보여줍니다. 저건 완전 차이나식. 간장에서 무슨 이런 맛이 나? 불맛이 나요. 어떻게 맛있다. 똑같은 라면인데? 와 해달라. 진짜 못 고르겠다. 와, 나 진짜 못 고르겠어. 대한민국 최초 라면으로 승부를 걸어본다. 아니 지금 보기만 해도 솔직히... 아니 지금 라면에 이 칼은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? 중식도들이 장비는 또 아유 다 본인의 이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맞습니까? 이름 있습니까? 여기 없습니다.
아, 우리 없습니다. 우리 영경 셰프님은. 네, 네. 칼로 장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. 별로 아~ 아니 이거 보십시오. 여경옥이라고. 아~ 라면에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. 라면인데요. 아, 재료가 뭐냐면요. 네. 재료가 고수죠. 아, 고수. 네. 파. 나 고수 너무 좋아. 팽이버섯. 네. 하지만 여기 보세요. 뭘 그런 거 파마늘 하나로 그냥 에헤이 뭘 또 이렇게 라면이라는 거는 보통 기업에서 만들 때 네.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서 하게 아, 하는 거라서 예. 기본적으로 라면은 맛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다 파하고 마늘을 이용해서 향을 좀 더 내게 좋아 향이 있는 라면을 오 좋아 좋아 예. 아니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이 국수만 쓰면 돼요. 면만 쓰면 되고. 아, 양념, 스프를 안 써요? 네, 스프. 여기 있는 스프를 안 써요? 여기 네. 연구원들이 몇 년간 노력해가지고 여기 스프를 내 석회를 다 만들었는데 네, 가볍게 그냥 간장, 설탕, 식용유만 있으면 굉장히 맛있는 라면이에요. 스프를 안 쓴, 여기 스프를 안 쓴대요. 사실은 느낌이 영호 셰프님 뭔가 준비물에서 나 이 형 한번 오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니까 있고 저분은 그냥 방심했어. 그냥 준비해서 나왔어. 칼을 왜 드세요 지금 갑자기? 어쨌든 칼은 조금 제가 기선제 앞하려고 이렇게 기선제 앞하려고 이렇게 깜짝이야. 기선제 앞 됐습니다. 저런 거가 가능하신가요? 칼장난 위험해요. 칼장난 위험해요. 칼장난 위험해요. 요리하는 사람 칼장난 하면 안 되죠. 아 알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세계 대결 라면 대결을 시작합니다! 오, 저 벌써 시작해, 벌써 시작해. 야, 이게 웬일이에요. 야. 오, 칼봐, 칼봐. 우와. 칼지. 마늘 편 봐, 마늘 편. 야. 이렇게 얇게. 와. 아, 웍이다, 웍 돌리셔. 오. 기름부터 둘러서. 와. 라면인데? 여러분들에게 그 맛의 향을 좀 더 넣어드리려고 합니다. 중식의 제일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폭향, 파마를 생강을 볶게 되면 이제 불쇼 같은 거 하잖아요. 오늘은 불쇼 하게 되면 좀 밤에 오줌 쌀 수 있으니까 아. 그 향을 아, 오줌은 저희가 안 싸니까 괜찮아요.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아니, 예. 자, 파향 냅니다. 파기름 향. 돌렸어. 돌렸어. 칼도 돌리고 프라이팬도 돌리고. 아니 저희는 여유가 있습니다. 여기 근데 우리도 그러면 막 이게 기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기름 내죠. 아 기름 내요? 네, 천천히. 아, 우리도 내죠? 아, 일단 이제 이게 면을 먼저 삶아야 되니까. 면을 먼저 삶으면 얘 물론 여기 벌써 면 넣었어요. 아 파채 썰은 거. 편을. 오 결이 달라. 오 마늘도 어쩜 이렇게 편을. 오 결이 달라. 요란해. 총리에서 이겼어. 야, 면을 먼저 삶아서 던지는 거죠. 건져요 이거를. 비빔인가? 아, 물 붓습니까? 제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. 스프 쓰십니까? 다 쓰시는 거죠? 네, 그거 쓰려고. 아, 연구원들의 노력을 씁니다. 예, 연구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아요. 벌써 이렇게 짠 것 같은 느낌이. 그 스프를 안 쓰는 거는 너무 오만한 자세일 수도 있어요. 아, 오만하다. 라면인데 정체성이 스프인데. 그 이유는 뭡니까? 그러니까 안 쓰시는 이유가. 아,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스프는 맨날 드시는 거잖아요. 맨날 또. 새로운 맛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도 웍이 나왔습니다. 여기 볶음 라면 같아요. 기름부터 안 두르고요. 네. 파와 팽이버섯을 넣은 상태에서 기름을 넣으셨어요. 이제 네. 어느 정도 열라면 이 파향과 이 버섯의 향이 올라와요. 좋아. 벌써 좋아. 형제분들이 가는 길이 달라 이게. 네. 기름. 비주얼도 다르겠다 완전. 이제 다 올라오면 잘 안 끓. 조금 올라. 잠깐. 다 올라오면 잘 안 끓. 조금 올라. 잠깐. 이야 처음 봅니다. 면 삶아놓은 거 위에다가 방금 따로 만든 거 위에 엎었어. 나 이런. 우와 그리고 뭐지? 비빔면? 또 뭐지? 비빔인가 보다. 스파게티. 그치 그런 느낌이야. 간장. 아, 소스를 따로 만드는구나. 우와! 한 반.
설탕을 반 정도. 예예예 네. 예, 예, 예. 이거 끓여주면 돼. 파 마늘도 올려서. 오, 너무 좋아. 들듯이. 너무 뭔가를 많이 하십니다. 기본에 입각하는 게 제일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는 너무 불을 심플해서 꺼요. 할 얘기가 없네요. 지금 불을 껐어요. 그냥 라면인데. 끓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. 예. 오, 냄새 너무 좋아. 집에서 해먹기는 저게 손쉽지. 와, 이거 지금 먹어야 돼. 꼬들꼬들 지금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끓여주는 거 너무 맛있어. 오! 어, 벌써 다 묻습니까? 어, 벌써 다 봐요? 간장을 살짝. 아, 그 요리 좀 빨리 해주세요. 지금 다 했어요. 예, 예. 다 했어요? 지금 색깔 보고 살짝 간장을 더하셨어요. 그렇죠? 어, 잠깐만요. 이거 뭐야? 그 다음에 부어줍니다. 어, 저건 완전 차이나식 중국 음식. 중국의 차이나식 차이나식 중국 음식. 고수는 취향에 따라 이제 고수는 취향에 따라 중국 음식. 고수는 취향에 따라. 와, 어, 두 개 너무 다른 요리가 나왔어요. 자, 이 두 중식 대가 피를 나는 형제의 요리를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자,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네,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니까, 야. 소스를 같이 묻혀서. 소스, 형. 이게 너무 먹어. 그래, 이거 먹어. 이거를 빨리 해서 여기 있어. 숟갈로 좀 주세요. 숟갈로 이렇게 해야 돼. 그래요. 지금 꼬들꼬들할 때 먹어야 돼, 꼬들꼬들할 때. 고수는 자기 취향대로. 이거를 아 여기 팽이버섯도 들어갔네요. 네. 기름이 팽이버섯도 들어갔어요. 네. 아니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간장, 풀어서 아니 간장이 있으면 무슨 이런 맛이 나? 네. 그러니까 저 그냥 먹어볼게요. 꿀대급이야. 아, 너무 맛있는데 면이 간장 너무... 한번 가볼까요? 야 면이 너무 좋아. 야 고수하고 같이 고수하고 같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와. 어? 고수하고 어떻게 성격이 나서 맛있지. 불맛이 나요. 어떻게 맛있다. 똑같은 라면인데? 다 향을 내서 그래. 자, 아니, 어떻게 이래? 국물 이거 무조건 내야겠다. 국물이 좀 더 시원할 것 같아. 완전 맛있어요. 와, 이건 진짜. 이건 어, 반말은 맛있다, 반말은. 너무 맛있다. 너무 안 남았어, 너무 맛있어. 라면을 이렇게 우려낸 것도 처음 봤네. 그러니까. 두 개 다 있어. 국물 맛. 아니, 이걸 어떻게 골라? 완전히 틀려. 다 해달라. 와, 다 해달라. 미쳤다, 진짜. 와, 진짜 못 고르겠다. 와, 나 진짜 못 고르겠어. 저기요, 영희 씨? 예, 예. 네네. 영희 씨? 옷을 제가 좀 잡아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어깨가 너무 떨어지시는데 한결 편해졌습니다. 네, 예. 제가 좀 이렇게 양쪽을 잡아드릴게요. 네네. 일단 저희가 이제 최후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네네네. 두 셰프님의 마지막 마지막 호소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예, 예. 예, 예. 어떻습니까? 저는 그냥 흔히 먹는 라면보다는 저 꼬들꼬들한 면으로 또 새로운 맛을 한번 드셔보시라고. 아~ 예. 원래 저런 라면이 있어요? 없죠. 저거 오늘 드신 그대로입니다. 없죠. 호소라기보다는 라면에 대한 정의를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라면은 역시 꼬들꼬들한 면에다가 그다음에 그 국물이 또 최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그걸 최대한 살렸습니다. 아예 예. 살려주세요. 저 지면 안 돼. 살려주세요. 저 지면 안 돼. 왜냐면 이 영상이 이렇게 이 영상이 중국 본토에도 가고 중식 야 부주석이 젖대 소문이 나면 저분은 힘들어요. 예. 자 여러분들 개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어렵지만 형제간의 대결이지만 둘 중에 자 과연 라면 대결 최고의 중식
대가 라면의 승자는 긴장되네. 누굴까요? 영영옥, 영영래, 영영래, 영영찌개. 하나, 둘, 셋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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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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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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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어? 뭐야 진짜? 어? 대박! 와, 어, 둘이만이야? 와 진짜? 와 대박! 어떻게 이거? 둘이만이야? 와 나 깜짝 놀랐다. 깜짝 놀랐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라면 대결은 영영래 셰프 승리! 와 진짜? 야. 아. 야.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약간 아. 동생에. 형만한 아우가 없다. 나는 소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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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 네. 소감. 맛은 우리 여경래 선생님 거랑 저기 여경호 선생님 거랑 맛은 서로의 차이가 현저했어요. 똑같이 맛있었어. 어, 그런데 우리 여경래 선생님 거는 집에서 흔히 냉장고에서 있는 거 그냥 꺼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름에다가 파마늘만 향만 내가지고 끓여서 스프도 다 쓰고 선생님 거는 고수가 없을 때 먹어보고 고수가 있을 때 먹어보니까 그 맛이 현저하게 틀린 아, 거예요. 고수빨이에요? 어. 그래서 아니. 선생님 거는 어. 고수가 냉장고에 항상 있기는 쉽지 않잖아. 그치.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를 택했어요. 저는. 아하. 저는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. 어. 저는 꼭 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아니, 아까 그 그릇집 퍼먹던 게 바로 너무 하시네 이분. 이거 하셨는데. 죄송합니다. 아니 나 소스 비율도 물어보시고. 저건 진짜 너무하시네. 근데 저 간장에 물 몇 배 한 거예요? 저게 그 상어마다 다른데 저거 상태는 1분의 1. 아니 그 간장이 1이면 물은 2. 물 2? 죄송합니다. 그 부분 죄송하지만 생전 처음 먹는 거니까 좀 맛있게 먹었고요. 일단 요리하실 때 여경래 셰프님의 상처가 더 붉게 올라왔어. 열에 의해서 안색과 이 상처가 더 붉게 올라오면서 누가 봐도 더 노력하는 애쓰는 느낌이에요. 아, 여경래 셰프님은 계속 하얗시니까.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마음이 더 쓰이지 않았나. 아, 그렇구나. 네. 다른 분들도. 그 50만 먹방 너튜버로서. 그러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아, 그 진짜 동생분. 너무너무 맛있고 눈이 딱 뜨이는 맛이었어요. 네, 생전 처음 먹어보는 요리. 예, 예, 예. 근데 그 형님의 라면을 먹었을 때는 약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?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수천 번 정말 만 단위로 라면을 먹어왔는데 늘 세 개씩 먹는 사람인데 그 남들 쓰는 똑같은 재료인데 깊이나 그 불맛이나 향이나 모든 게 정말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. 아 이래야 중국 가는구나. 세계적으로 가는구나. 깜짝 너무 깊이가 있고 부회장 다시 봤어요. 뭘 좀 넣으셨나 했는데 진짜 그냥 똑같은 재료. 아무것도 없어. 일반 생수. 근데 어떻게 저런 맛이 났어요. 아 근데 여기서 집에서 입맛 까다로운 걸로 정말 유명하고 맞아, 라면을 고기 없으면 안 되는 라면을 반 개 이상 안 먹어요. 라면을 못 먹는 애예요. 근데 아까 하는 네, 건데 얘 왜 소감이 너는 형님이었는지. 아까 그 한 마디씩 하신 다음에 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셨나요? 아니 입맛이 까다롭다면서 뭐, 입맛 저는 원래 라면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일회로 저는 까만색으로 아, 너무 절실했습니다. 드릴게. 더 간절한 이에게 정신을 좀 아, 그렇죠. 예. 살려는 드릴게요. 야, 우리 요리 프로 하나만 자 만든다.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알토라는 마치도록 하고요. 농침이 합시다. 농침이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얘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? 나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라는 분들이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